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뭐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 아닙니까?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미루면서 사드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데 노골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미국 정부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게 이제 뭐 쉽지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급속히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현혹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일의 상호 협력 관계가 원활하다 이런 거를 보고 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여러분들 과거로 복귀하는데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게 다 선거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계속 이렇게 미루지게 된 거는 이해찬 씨가 큰 역할을 했다. 이해찬 씨 방중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어떤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 사드를 기능 발휘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강조한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장성 출신들인 국민의힘 내부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게 더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정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이해찬 씨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찬 씨의 칭중 행보, 사드 방해 공작이란 부분이란 그 제목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드 환경 그런 영향 평가가 미루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이해찬이 2017년 5월 당시에 중국 국가 주석인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가지고 아련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무해한 것을 알고도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루는데 그 과정을 그냥 제대로 한번 파헤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국방위 소속의 그런 국회의원들이네요. 여당 그 인사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사드 운영을 제한하기로 그러니까 사드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거도 도둑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사드 정도야 그 뭐 운영을 제한하는 것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이해찬 씨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이 같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씨 하에서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자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부터 이해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좌파 정권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같은 게 나와 이 사람들 다시 권력 잡으면은 완전히 중국 속국처럼 몰아넣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꼼짝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선거 때마다 좌파들이 이길 테니까. 그런 것을 우파 인사들 가운데서도 말견나 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외면하니까 그 외면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룰 거란 이야기죠. 그거는 역사가 아마 증언해 줄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지금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가 어떻고 방일 성과가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냥 원위치 시키는 데는 뭐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 사람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문재인 정부 5년간 미국 국방부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금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만 여러분들 장악이 되면은 선거가 장악이 되면은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두더지 같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오랜 기간 향유할 정도가 되면은 공무원들도 다 그게 줄을 설 거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관료 로펌들 다 그쪽에 줄을 설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를 본인들 나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장관들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장관들은 학습을 했거든요. 예? 뭐 일 열심히 해봐야 다음에 권력 바뀌게 되면 본인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 4월 26일 날 한국과 미국이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반입했는데 5월 18일 이해찬이 특사로 갔단 말이죠. 이때 무슨 뭐 모종의 중국 측하고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사드 추가 반입 진상조사 실시, 6월 2일 날 환경평가 철저히, 11월 23일 한국이 사드 3불이란 약속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친중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의 속국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이건들 가는 거가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 확신할 수가 없고 일어나봐야 그때가 뭐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를 갖고 상황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해가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추측을.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거를 참 제대로 지키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당은 다 주술적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도 내년부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눈에는 주술적 사고 예, 뭐 기우제적 사고처럼 보이는 거죠.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근거가 없느냐. 모든 선거를 이렇게 만져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선거를 만지지 않을 그런 뭐 보장이 없는 겁니다. 도둑놈들 사건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만졌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경악스러운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선거를 만지지 않습니까?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이것만 만진 게 아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뭐죠?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겠죠. 또 저 소리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다음에 자기하고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뭐 악담이 아니고 아무도 그 문제를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틈틈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그래야 국가의 국민들이 권력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문정권 뭐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 준 게 없다. 그게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자, 여러분들 어떻든 기회란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 피우지 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